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도 동아님하고 비트코인 한 주간의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유는 알고 맞아야 되니까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아, 시간 빠르다. 7개월 동안 매주 빠짐없이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시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한번 같이 비트코인 한 주간의 뉴스 알아보도록 하시죠. 지난주 비트코인은 다이나미 했습니다.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기조 연설 후에 비트코인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변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갑자기 슬슬 빠지기 시작하더니 우리가 봤을 때는 악재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툭 튀어나왔죠. 그것은 바로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BTC, 비트코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면서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난 독일 정부 일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 큰 지갑에서 이동이 될 때마다 가격이 출렁출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 BTC 이동, 즉 어떤 의도로 이동한지 모르지만 시장은 그것을 악재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이제 금리 동결 이제 발표 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시장 전망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님이 보실 때는 이번 한 주 어떻게 논평하실까요? 이번 주는 사실 비트코인에도 굉장히 큰일이 많았지만 거시경제 자체가 굉장히 일들이 많았고요. 비트코인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해서 한 1.45%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17% 정도 떨어졌고요. 차트에 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서 트럼프 발언이 있었죠.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가 비트코인이 실제로 7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고 내리막을 한참 타서 67K 정도 왔을 때 갑자기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3만 개를 이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패닉에 빠지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저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거든. 트럼프가 좋은 얘기 할 때 아 호재 나왔네 막 이러고 이제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실 상당히 뭔가 이제 비트코인이 미국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려가는 약간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7월 31일 FOMC 금리 동결 발표 직후에 미국 대선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거의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데 트럼프한테 굉장히 불리한 걸로 나오면서 트럼프가 좋은 얘기했는데 대통령 못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실망감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내려갔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62,300달러를 약간 갔다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금 촬영 일자가 8월 2일 금요일인데 65,000달러 선으로 또 갑자기 뜬금없이 회복하더니 지금 또 내려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살얼음 같은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에 주요 뉴스 3개를 뽑아봤는데요. 미국 정부 추정 주소에서 3만 개 출금됐다. 그래서 가스라 라이팅 당한 대로 비트코인 가격을 내려갔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해리스 대통령 후보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이 박빙을 이루고 있다.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잖아요. 또 심지어 수치 자체가 뒤집혀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안 됐을 때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경기 침체가 동반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뉴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이제 뜯어보면요. 미국 연준에서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동결을 하고 나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좀 결과였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스탠스를 바꿔왔고 신중해진 모습이고 물가랑 노동시장은 굉장히 냉각 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어떤
문법 자체는 노동시장이 좀 냉각이 되면 금리 인하가 이제 확실해지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문법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바뀐 게 이번에 이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를 이제 알리는 이제 3법칙이 이제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경기 침체가 동반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기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3법칙이라는 것은 실업률 이제 3개월 평균이 직전 12개월 저점보다 한 0.5포인트 높아지면은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론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나온 이제 목소리라 좀 시장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악재는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이제 높아짐으로써 또 시장은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 이제 순유입을 알아보면요. 역시나 우리 블랙록 ETF의 순유입이 도드라졌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레이스케일에서 BTC 티커를 가진 이제 미니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는데 다른 ETF보다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주에는 그레이스케일 미니 비트코인 ETF에서 순유입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핫한 이벤트였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비트코인 2024 이제 기조연설이 시장에 화랑을 좀 불러왔습니다. 도안님께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요약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되면 첫날에 내가 게리 겐스로 자른다. 반드시 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 재임 기간 동안에 CBDC 발행은 없을 거다. 니네는 크립토 쓰던 대로 쓰면 된다. 요 얘기했고 그리고 암호화폐 혹시 못 사기 구는 사람도 있으면 내가 다 없애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에 적합한 나라로 미국을 만들겠다 더 이상 채굴하러 중국 갈 일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일 중요했던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이미 지금 2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100% 팔지 않고 나는 홀딩할 테니까 니들도 팔지 마라 이런 얘기가 이제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거는 가격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요 근데 앞전에 했던 얘기들은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었고 워딩이 Never sell your Bitcoin 이 얘기가 딱 나오니까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떡상하기 시작했었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21만 개면은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 개니까 전체의 1%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팔지 않고 홀딩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자체로 소각의 효과가 있어요. 없는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장에 안 나오는 비트코인이 돼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은 자사주 소각을 하면 보통 주식 가격이 오르죠. 그런 것처럼 가격에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고초를 겪었던 게 뭐였어요? 독일 정부가 5만 개 내다 팔고 마운트 곡스가 또 14만 개 내다 팔고 두 개 합쳐도 20만 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이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내다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찬찬 나오던 와중에 트럼프가 이 얘기를 딱 해주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아 좋아 좋아 약간 이런 반응이 됐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결국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편입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좋아하는 건데 전 가장 재밌게 봤던 이 관련된 트윗이 뭐냐면 블룸버그 형제 중에 이제 제임스가 이제 최근에 올린 트윗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제 금 보유량이 1973년도 이제 법에 따라서 42달러 부근에서 미국이 이제 금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1빌리언 달러 뭐 한 하루 하면은 15조 넘어가는 자금이겠죠. 그걸로 금을 샀는데 지금 현재 그 가치가 629빌리언 달러 700조 원이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로직이 이제 비트코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금은 6만 몇천 달러 하지만 이제 미국이 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으로 편입하게 되면은 금처럼 추한 10년, 20년 더 훗날에 굉장히 큰 이제 가치로 변할 수 있다라는 트윗을 올렸는데 저도 이런 날이 오길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알아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연설과 좀 상반되는 액션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제 지갑으로 이제 생각되는 곳에서 상당량의 이제 비트코인이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거 그냥 이동이 아니라 뭔가 정치적으로 관련된 이동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동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어떤 셈법으로 이거를 옮겼다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나와서 득을 많이 봤어요.
있어요. 선거 자금을 모금을 누가 많이 하느냐가 당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간접적인 증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요날 컨퍼런스에 와서 한 2천만 달러 이상의 모금을 해갔대요. 이게 굉장히 적지 않은 수치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두 명이 왔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안 왔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미국 바이든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승질이 나는 거죠. 아니 지가 뭔데 비트코인 21만 개를 100% 홀딩 어쩌고저쩌고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대통령인 걸 보여줘야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미국 정부가 이날 새벽에 3만 개 정도 이걸 옮기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이게 국룰이잖아요. 코인 한 사람들은 지갑에 있던 게 움직였어? 팔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3만 개면은 얼마냐면 한 2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전에 움직였을 때는 이게 취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독일 정부가 판다. 독일 정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심조심 팔았어요. 오늘은 5천 개, 오늘은 8천 개, 그럼 다음 날은 6천 개 이런 식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 꼴받은 바이든이 3만 개를 움직였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던질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동요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이날 움직인 시점은 6만 7천 불 부근에서 움직였는데 가격이 7만 불을 찍고 굉장히 빠르게 그전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약간의 음모론을 덧대면 이거 움직이는 거 어차피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건데 미리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 누군가는.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미국 정부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장 심리를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무섭기 시작했고 그리고 코인하는 애들이 다 오 트럼프 좋아 막 이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아 그래? 이러면서 이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한복판에 비트코인이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장표가 더 이제 충격적인데 아까 이제 FOMC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미국에서 거시경제 자산 투자하는 사람들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금리 인하는 하는 거 알겠어.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부서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 그러면 이번에도 부서지면 어떡해? 이게 지금 고민이. FOMC 있기 하루 전날에 일본이 금리 발표를 했어요. 일본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금리를 다른 나라들이 모두 올리는데 가장 늦게 올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로 제로금리가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됐는데 엔간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세계 경제가 부서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제로금리에서 일본에 돈 꿔가지고 미국에 투자했던 게 얘네가 금리를 올리면 이제 다시 본국으로 회귀를 해요. 그럼 그냥 어떻게 회귀를 할 수 없고 여기서 산 걸 팔고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이 내려가는 복잡한 관계 속에 놓여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이 전날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세계 경제가 조금 약간 까리하게 되면 우리가 다 그냥 사줄게. 이제 조항을 달았어요. 이게 되게 희한한 상황인데 금리를 올리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컨텐전시 플랜을 다 이제 밝혔단 말이에요. 사실은 동현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FOMC가 발표가 됐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던 게 그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문제인데 코인하는 입장에서는 또 뭐가 문제냐면 바이든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카말라를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뭐가 올라야 되냐면 S&P 500 주가 지수와 어떤 정당에서 대통령이 재선을 할 때 확률이 83% 정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S&P로 올려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시켰더니 이게 엉뚱하게 코인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금리나 했더니 애들이 다 코인사 S&P는 바닥이고 그러면 이제 베리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이 정치판에 엮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FOMC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해리스가 막 엄청 선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여론조사에서만 선전한 게 아니라 몇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경향적으로 해리스가 한 7~12% 정도가 전주에 비해서 증가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는 뒤집혀라.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라스트 폴 vs 바이든이랑 했을 때는 트럼프가 7% 앞섰는데 해리스가 3% 앞서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이거 보게? 내가 트럼프 보고 비트코인 샀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이러면서 판 거죠. 그래서 FOMC가 끝나고 그날 나스닥 4% 오르고 있거든. 근데 비트코인이 2%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해시 리본 뭐 다 좋은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다. 그거를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ETF의 이제 순유익과 유출을 좀 살펴보면요.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유출이 되는 이제 창구를 살펴보면 역시나 그레이스케일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면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시각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각자료만 보더라도 보라색이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파는 물량이고 나머지 부분이 매수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눈에 띄게 이제 매도세가 강한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야 할 것은 알트 시즌 언제 도대체 오나요? 이게 가장 궁금한 내용인데 동아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요 그림을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받아요. 알트 시즌이 도대체 언제 오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일단 알트 시즌이 사람마다 정의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는 블록체인 센터.net이라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표예요. 원래 알트 시즌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총상위 50개 알트코인 중에 75% 이상이 최근 3개월 동안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게 되면 그때를 알트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알트코인 다수가 비트코인보다 많이 올라야 알트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블록체인 센터라는 곳에서 뭘 했냐? 이걸 지수로 만들었어요. 오늘 8월 2일자 기준으로는 이 지수가 24입니다. 근데 75가 넘을 때부터가 알트코인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멀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이니까 지금 사서 75 넘어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알트 시즌은 아닌 거고 특별히 25 이하의 수치에 있을 때는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강력하다는 거죠. 지금은 데이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하는 게 조금 안정적인 시간이라고 하실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게 2017년부터 계속 쌓이는 데이터거든요. 2020년부터 데이터를 쭉 보면 알트 시즌이 찾아오는 주기 있잖아요. 첫 번째 알트 시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알트 시즌이 계속 이제 찾아오는데 주기의 간격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알트 시즌이 생각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자주 안 온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알트 시즌이 뭐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는 취지는 알트 시즌은 모든 알트코인이 오르는 시즌이잖아요. 이제 좀 그때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물어보시는 건데 그런 알트 시즌은 점점 잘 안 온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연하게 알트 시즌을 기다리기보다는 어쨌든 지금도 지수가 24라는 거는 상위 시총 50개 중에 몇 개는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몇 개를 찾는 공부를 하는 게 차라리 더 생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아님께서 이제 알트 시즌의 간격이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 주신 것 같고 좀 선별적으로 프로젝트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주제는 뭐였냐면 알트 VM 시장이 이제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 알트 VM을 알기 전에 이제 VM이 뭔지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이제 가상 머신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이제 배포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이제 버추얼 머신 자체가 이제 굉장히 느리기로 유명합니다. 이제 오래전에 만들기도 했고 또 그만큼 시장이 성숙했기 때문에 더 빠른 이제 속도를 사람들이 이제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라나, 수이 앱토스, 모나드 같은 병렬 처리 기술을 탑재한 VM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자체 이제 가상 머신을 만들고 자기 레이어 1을 꾸리는 추세였어요. 근데 이제 알트 VM이라고 하는 시장이 개막되면서 남이 만든 이제 VM을 갖다가 자기 자신의 레이어 2에 적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더 빠른 거래 처리 속도랑 예전에는 각각의 버추얼 머신마다 개발자들이 사용해야 되는 이제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솔리디티, 솔라나는 러스트, 수이와 앱토스는 무브라는 언어를 썼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더리움에서만 이제 개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RTVM을 쓰던 레이어 1들이 많은 앱들이 온보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함께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솔라나 VM을 레이어 2에 이제 탑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솔랭이나 아니면 네온 EVM이라는 컴파일을 뭐 활용해서 EVM 언어도 SEVM에서 이제 읽히도록 이제 구조를 짜면서 이제 솔라나의 가장 빠른 이제 거래 처리 속도를 탑재하고 그 다음에 여러 랭귀지를 이제 지원하는 호환하는
하는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누구나 솔리디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 SVM에다가 자신의 어떤 코드를 이제 배포해서 이제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 그래서 앱토스가 이제 사용했던 무브비엠 쪽에 이제 진영에서는 이제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출시를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솔라나 진영에서는 이제 솔라나 VM을 활용해서 익스큐션은 자신들이 만든 레이어 2에서 하지만 이제 세틀먼트는 레이어 1, 그다음에 데이터 어벨러빌리티, 데이터 가용성은 셀레스티아에 하는 구조로 만든 바로 이클립스가 출시를 이제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SVM과 무브비엠 모두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루미오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또 시장에 메인넷을 런칭하면서 이제 알트VM에 대한 이제 시장이 개막됐다라고 하는 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제 알트코인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동아님하고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와 알트코인 뉴스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과 좋은 내용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파이농부 조선생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 안녕.